안녕하세요. 렉스고 킹키레입니다. 오늘은 BMW 5시리즈 여기 BMW 5시리즈 G30 차량이고요. 여기 배터리가 차량 트렁크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트렁크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 공간, 적재 공간이 굉장히 좁죠. 트렁크 잠깐 살짝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바닥 부분에 잘 보시면은 이 짐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바닥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좀 깊이가 굉장히 좀 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배터리가 여기 밑바닥에 좀 올라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좀 좁은데 아무래도 이 골프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짐이 지금 가득 차 있죠. 이미 몇 개 안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라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뭐 캠핑이나 그런 레저 활동도 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도 트렁크 평상시에 좀 비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단에 이제 루프 박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위에 장착된 모델은 툴레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인 벡터라는 모델이에요. 벡터가 알파인 라지 사이즈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알파인 그리고 라지 사이즈 두 가지가 가장 비싼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 박스가 좀 낮은 형태의 알파인 그리고 좀 더 높은 형태, 난 캠핑을 주로 한다 근데 벡터를 포기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라지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날렵함을 더 원한다 그리고 라지보다 날렵하면서도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트렁크만 원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알파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디움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시리즈에 지금 장착해 놓은 상태를 보시면은 알파인 모델이 길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낮은 형태나 그런 것들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벡터 이제 가까이에서 좀 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있는 상판이랑 여기 하판, 여기 이제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일체감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모션이라든가 뭐 다른 루프 박스들은 여기 상판이 하판을 덮고 있는 그런 뚜껑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상판과 하판이 일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단부에 재밌는 거는 여기 약간 숨구멍 같은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디자인 보셨을 때 앞부분이 밑으로 살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감싸는 형태라서 뭐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기의 흐름도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모양이 밑에서 위로 살살 이렇게 해서 활같이 되어 있는 그런 약간 디자인이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쁘죠. 날렵하면서도 굉장히 예쁘고 여기 가운데 여기 손잡이도 손잡이를 이용해서 뚜껑을 열고 닫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더 프리미엄한 그런 벡터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션이랑 동일한 그런 슬라이드 락을 채용을 해서 여기 슬라이드 락 눌러서 아주 쉽게 박스를 열고 닫을 때도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빨간색 표시가 되거든요. 닫을 때 완전히 끝까지 닫으면은 빨간색이 탁 들어가면서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신다. 굉장히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루프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5시리즈 세단인데 세단에 장착한 밸런스를 한번 보세요. 루프 박스와 차량의 밸런스 보시면은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알파인이 굉장히 큰 박스인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밸런스적으로 너무 커 보이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뒤에서도 한번 볼까요? 옆모습은 아주 좋네요. 알파인 모델 적극 추천해드리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뒤에서 보셨을 때도 이런 디자인 자, 이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둘러볼게요. 이런 모습 뭐 옆모습은 당연히 동일할 텐데 옆모습이랑 앞모습도 한번 볼까요? 앞모습은 이런 형태 앞모습에서도 보시면은 차량의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량과 요즘 차량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강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우리 BMW 차량 앞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흡입구 같이 생겨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여기 루프 박스에도 약간 흡입구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외관을 살펴봤는데 내부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열쇠를 넣고 열쇠를 먼저 돌리면은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죠? 열림, 잠김. 이렇게 하면 잠김이고 이쪽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열림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열림 방향에서 여기 슬라이드 락을 끝까지 누르면은 빨간색이 나오죠. 빨간색이 나와 있고, 자, 박스가 이렇게 누르면은 뚜껑이 살짝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끝까지 열어주시면은 먼저 내부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바닥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짐이 딱딱딱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매트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뚜껑 보시면은 흰색으로 다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낮이라서 지금 불이 들어오진 않는데 저녁에 이제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손이 움직이게 되면은 모션 센서가 있어서 바로 이제 불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양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트를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라이트를 바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고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단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흰색 보면 프레임이 크게 하나 들어가 덧붙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중앙에도 이렇게 하나 또 덧붙여져 있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도 약간 두꺼운 형태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열고 닫을 때도 굉장히 뒤틀림이 없다. 그런 부분. 좀 더 무거워요. 모션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프레임 같은 게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께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여기 또 벨크로 스트랩이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짐을 고정하실 수 있고요. 박스를 가로배에 고정할 때는 여기 있는 파워 클릭이라고 하는데 이걸 돌려서 소리 날 때까지 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배를 이런 형태로 한번 풀어볼까요? 풀면은 이게 벌어지겠죠? 고무로 이제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잠그면은 이렇게 쪼여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제 뚜껑을 닫았고요. 자, 가로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가로바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이 세단 차량에, 특히나 이 세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윙바 엣지,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가로바가 이제 뚜껑이 이제 씌워지는데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세단에는 특히나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제 긴 거를 사용해서 옆에다 자전거 캐리어나 그런 걸 함께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주 뭐 예쁘게 고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루프박스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엣지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자전거 캐리어나 그런 걸 함께 고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옆으로 나오는 윙바 에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시리즈 G30 차량이고요. 안에 트렁크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아무래도 이런 트렁크를 장착하면은 짐을 더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